아이 씨들 망댕이요 망댕이. 아이 젠장. 아이 가슴 떨려. 아이 젠장 씨. 야 이씨 니가 그걸 왜 먹어? 아이 젠장 씨.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버기입니다. 네, 어제 대매도량교 갔다가 숭어 새끼한테 조롱당하고 급하게 망둥이 잡으러 온 척 가다가 반스런을 했는데요. 네, 오늘 대매로 숭어 리벤지를 가려고 했으나 대매 숭어가 아주 조금 거시기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장소를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은 인천 한교 한교 우리 신한교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영종도 가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9호선 타고 가는데 거기 여의도 출퇴근하는 양반 저를 미친놈처럼 보는 건지 네, 부러워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이곳에서 숭어를 후려칠 건데요. 네, 갑자기 숭어에 꽂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어차피 인천권은 망댕이 아니면 숭어인데 망댕이보다는 숭어를 잡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거기다 한겨울 빼고는 또 숭어가 잘 나오고 지뎅이 값보다 어분 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개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제 말에 모두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어제 실패의 원인은 너무 소심한 떡밥 준비죠. 예, 소심한 떡밥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예, 다섯 덩어리를 준비했었는데 저는 그 정도면 한 4시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1시간 만에 그렇게 빨랑 없어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몸충이 같이 야구공처럼 만들어서 갖고 왔었는데 오늘은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붙여쓰기 위해 자, 보이시죠? 네, 똥덩어리 모양으로 네, 잘 뭉개서 위생봉투에 담아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딸기 글루텐을 섞어갖고 상큼한 딸기 향이 납니다. 상큼해.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고만 떠들고 입에 셔터 내리고 낚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열받으면 욕이나 괴성이 기어나올 수 있으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볼륨을 끄고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입에 셔터 내리기 전에 한 말씀 빨리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쭈꾸미를 잡고 싶었는지 예, 오늘 아침까지 쭈꾸미 잡는 꿈꾸다가 깼습니다. 예,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요즘 유튜브에 월미도 쭈꾸미 영상이 많이들 올라와갖고 저도 사실 두 번 정도 갔다가 깡치고 영상도 안 올렸었는데 예, 거기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한 3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가지고 저같이 주둥이 털면서 낚시하는 방송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상 가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 깜짝 놀라요. 예, 사람들이 쭈꾸미보다 더 많습니다. 예, 막 줄 엉키고 막 싸우고 막 귀를 물어뜯고 막 울고불고 막 집에 간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 막 술 먹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예, 낮이나 밤이나 계속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만 보시고 월미도가 쭈꾸미 너나 포인트구나 하고 많이들 수도권에서 찾아오시는 것 같던데 예, 오실 거면 하고 단단히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찌리박의 피싱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네, 상당한 고급 정보죠. 네, 아까는 낚시 세팅하고 떠드느라고 자세하게 못 봤는데 지금 앉아갖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와, 여기 대박 포인트네요. 오, 멋집니다. 아, 지금 저기 앞에 저 건너편 보이시는 데가 오이도 같고 저기 쭉 있는 저기가 시야방조제 같은데 예, 오늘 여기서 숭어 못 잡으면 제가 건너편으로 헤엄쳐 가서 삼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뻥이에요.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너무 높아서 그런가 여기서 떡밥을 던지니까 수면에 떨어지면서 수면 마찰력 때문에 떡밥이 다 쪼개지는데요? 예, 이거는 또 생각도 못했네요.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예, 아무래도 원래 있던 포인트에서는 답이 안 나와서 조금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세게 캐스팅하면은 또 떡밥이 깨질 것 같으니까 예, 살짝 옆으로 사이드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씨들! 여기 오늘 숭어 없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딴 데 갈까? 아이씨, 미치겠네. 아, 젠장. 예, 인생 노빠꾸죠? 예, 조금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입질, 입질! 아,
아이 씨네 망댕이요 망댕이 아이 젠장 아이 가슴 떨려 아이 젠장 씨 야 이 씨 네가 그걸 왜 먹어 아이 젠장 씨 뭐 잡은 것 같아 미끄러워 씨 뭐지? 에이씨 망댕이 올라왔습니다 망댕이 아 젠장 짜증나 아이씨 니가 이거 왜 먹냐 아이씨 아 숭어인 줄 알고 아 엄청 기대했는데 아 또 망댕이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 젠장 아 심장 벌렁거려 씨 아 젠장 뭔 짓거리를 해도 망댕이만 올라오고 아 망댕이 귀신이 씌었나봐요 아 젠장 뭐 좀 전에 입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이씨 땡 아 이제 헛개 보입니다 에 또 입질이 살짝 있는데 또 망댕이 같아요 아이씨 땡 아 여기 망댕이 더럽게 많아요 아주 그냥 아까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개똥 밟았는데 재수 좋을 줄 알았더니 그냥 똥 밟았네요 똥 밟았어 젠장 아이씨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안 듣고 까불다가 예, 망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시네 네 오늘 신안교 다리 밑에서 숭어 떡밥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오늘 실패 요인은 떡밥을 잘못 만든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떡밥이 너무 잘 쪼개지네요 아 시네 예 다시 잘 연구해서 숭어 낚시는 다시 다른 곳에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